지난 17일 새벽 1시 한 남성이 자수하러 왔다며 서울 경찰청을 찾았습니다. 당시 당직을 서던 경찰이 남자에게 자수 경위를 묻자 강력계 형사를 만나고 싶다고만 답했습니다. 여러 차례 물어도 자수 경위에 대해 답하지 않자 당직 경찰은 인근에 있는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합니다. 안내실을 나선 남자는 택시를 타고 종로경찰서로 이동했고 종로경찰서는 그를 체포해 관할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는 강력범죄 피의자를 그냥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경찰청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일 종로경찰서로 가던 중 마음을 바꿔 도주했다면 제발로 찾아온 살인사건 피의자를 놓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죄송합니다.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에요. 제가 유치장에서 죄송합니다.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을 못하게 하는데 상대방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그 당일날 잡아 죽였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일 같지만 죄송합니다. 들어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당사자한테는 죄송합니다. 상대방을 죄송합니다. 죽일 만큼의 큰 원한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